사실 그 정조랑 정약용이 판결,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 첫 번째 사건은 두 인물이 같은 생각을 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건은 정조 13년에 일어납니다. 김은혜라는 여인이 안 씨라는 노파를 아주 잔혹하게 칼로 살인하는 사건입니다. 김은혜를 피해자 안 씨가 중매를 사겠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김은혜가 중매를 거절하면 나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중매값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안 씨가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매를 맺으려고 해줬던 이 남자와 김은혜가 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모함을 퍼뜨리는데 이 모함이 그냥 적당했으면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이 소문을 퍼뜨려요. 너무나 빡, 끈질기다. 네. 안 씨의 모함이 계속되니까 이 김은혜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서 식칼을 들고 안 씨의 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칼로 왼쪽 목을 시작해서요. 무려 18번이나 찔러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정조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야. 와, 너무 잔인한데. 너무 화가 났나 봐요. 네. 아니 근데 화가 나는 건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왜냐면 2년 동안 자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취직 가야 되는데 이걸 헛소문을 계속 퍼뜨리면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킨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살인 아닐까요? 네, 사형, 사연. 아 근데 또 흠음신서가 있잖아요. 흠음신서 거기 또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 여자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사실 안 씨도 억울하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물론 잘못은 했지만 18번을 찔려서 죽일 일인가라고 했을 때 네, 안 씨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는 사이드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근데 2년 동안 만약에 아영 씨를 누가 아영 씨한테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제 학력이죠. 학력이죠래. 하 버드가 있고 하 바드가 있는데 쟤는 하 바드를 나왔대. 계속 이렇게. 아니, 화가 안 나는 게 아니고 그 안 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18번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그거를 살인이라든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좀 나라의 전체 질서가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김은혜를 것 같아요. 김은혜를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18번이나 이렇게 찌르고 그랬으면 얘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대해서 네, 그거를 미리 좀 근데 뭐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판결일까요?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네. 정조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김은혜를 풀어줘 버립니다. 뭐? 진짜? 그 정도까지? 네. 살인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 아까 모르겠어 아니지 않나 살인을 했잖아 근데... 일단 사람을 죽였잖아요 18번은 살인으로 안 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9번 붙잖아 화살도 50번 안 날리고 49번까지만 그 나머지 한 대 하나를 안 하면 용서해주는 아 근데 너무 감정적인 판결 아닌가요? 이게?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17, 18세기 조선시대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이웃 노파를 잔인하게 살해한 건 용서받기 힘든 범행이긴 하죠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뼈에 사무치는 억울하고 분한 일은 정숙한 여자가 행실이 음란하다는 모함을 당하는 것이다. 아, 유교. 네. 역시 유교 그러면서 이제 범행을 통해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고 불의에 저항하는 기계를 보여줬다고 판결을 했다라고. 오히려 합니다. 그럼 칭찬을 오히려요. 이 조선시대 때 이 판결 굉장히 재밌네요. 특히나 또 이렇게 우리도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판결 두 번째 판결이 또 있습니까? 뭡니까? 네. 둘의 뜻이 달랐던 판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의 뜻이? 네, 정조와 정약용의 뜻이 달랐던. 아~ 이번 사건은 황해도에서 일어난 일가족 자살 사건입니다. 네. 이경이라는 사람이랑 최 씨가 친척 사이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최 씨 부인이 가족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경이의 논에 떨어진 이삭을 좀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경이가 그걸 도둑으로 몰아세우면서 최 씨 부인을 관아에 신고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배를 고르는 아이들한테 주려고 이삭을 좀 주었을 아이고, 뿐인데 어머나라. 도둑 누명까지 씌우니까 너무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최 씨 부인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행동을 하는데요.
7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끌고 나가서요. 서로의 신체를 새끼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7명이 전부 다 물에 뛰어듭니다. 와... 야, 아무리 억울해도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지 식솔들을 다 끌고 그러니까 죽을 애들은 죽을... 무슨 죄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 야, 그 억울한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 그쵸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최 씨 부인을 도둑으로 몰았던 이경희가 그 주변 사람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일가족을 죽인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명목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조가요. 이경희를 굉장히 엄중한 형벌로 판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본 정약용은요. 생각이 조금 달랐다라고 해요. 그 이경희가 최 씨 부인을 업신여기고 뭐 좀 협박한 죄는 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죄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사람을 죽인 죄가 있다고 해도 최 씨 부인을 죽인 죄는 있어도 일곱 가족 전부를 다 죽인 죄는 아니지 않느냐 너무 이 일곱 명의 목숨값을 그 이경희한테 내는 거는 조금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흠흠 진서에 담은 거죠